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6페이지 상속분의 결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2장 계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저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 상속분 결정의 기본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분은 두 가지죠. 유언에 의한 상속, 그런 다음에 법정 상속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원에 유언에 의한 상속분을 지정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다다음 줄,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그다음에 4번 법정 상속분, 그죠?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원칙적 균분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각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상속분을 똑같이 균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뭐라고요? 가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3번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이렇게 돼 있죠.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상속 결격된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줄 끝에 보시면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 상속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표 2-5 상속분의 예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거기 보면 두 번째 구분해 보시면 직계 비속이 2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는 이런 형태, 상속인이 있는 형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그죠? 피상속인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가 두 명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C와 D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거죠. 이렇게 사망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별다른 유언 상속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법정 상속에 있어서의 순위는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순위인 뭐라고 C, D 뭐라고요? B가 1순위 법정 상속인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동순위 간에는 뭐라고요? 1대 1 균분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 해서 2와 2의 지분을 갖고 그런 다음에 B 배우자의 경우에는 1.5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곱하기 2 한다고 했죠? 그래서 3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3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7이 되겠죠? 7분의 3에 대해서 뭐라고요? B, 배우자는 법정 상속 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자녀인 C와 D는 동일하게 어떻게 7분의 2에 대해서 각각의 법정 상속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상속 결격된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피대습 상속인 이렇게 얘기했죠. 피대습 상속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아버지가 피상속인인데 그죠? 자녀인 C가 먼저 사망했다. 그죠? 선사망이다 이런 얘기죠. 선사망이다.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C가 먼저 사망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C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인 A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를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요? 피대습 상속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C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인 E와 F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E와 F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대습 상속인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습 상속인은 어떻게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지분만큼? C의 지분만큼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C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E와 F가 나눠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E와 F가 나눠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의 상속분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7분의 2에 대해서 E의 경우에는 어떻게 3의 비율로 그 다음에 F의 경우에는 2의 비율로 그러니까 5분의 3, 5분의 2의 비율로 나눠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3번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에 의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한 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상속분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의 지분에서 전체 C의 지분 저 7분의 2에서 어떻게 2는 배우자니까 어떻게 그죠? 5분의 3, 5분의 3을 그죠? 법정 상속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피 상속인인 아버지의 그죠? 상속 지분에서 어떻게 35분의 6을 2가 상속한다 이거예요. 법정 상속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F의 상속분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F의 상속분은 어떻게 해요? C의 7분의 2에서 어떻게 5분의 1을 가져가는 거가 되겠네요. 7분의 2에서 5분의 1을 가져간다. 그죠? 그러니까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F가 법정 상속 받는 것은 35분의 4가 되게 돼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당연히 구하실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사례 법정 상속분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것은 특별 수익을 하고 나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59페이지 보시면 상속분의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수익과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61페이지 기여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상속인 간에 실질적인 어떻게 뭐라고요? 그죠? 공평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죠?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뭐라고요? 기여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뭘 배울 것이다? 특별 수익을 배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특별 수익, 그죠? 별표 두 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61페이지 기여분도 별표 두 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수익자라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죠? 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하게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저 이 특별수익자는 누구만 되냐면 공동상속인만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단 상속인에 대해서만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죠? 이 특별수익자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이 공동상속인이면서 사전에 뭘 받아야 하냐면 증여를 받아야 하고요. 그죠?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상속 개시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유증을 받는 이런 경우를 말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면서 사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특별수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일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자신이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 그 부족분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좀 다소 어렵죠?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 상속분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위해서 그죠?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 그죠? 자, 상속분의 선급.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 이거죠. 미리 지급했다. 무엇으로? 사전 증여나 유증으로 지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분의 선급. 거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3명 있는데 1명을 결혼시키면서 결혼 자금을 증여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자식은 결혼시키기 전에 나머지 자식을 결혼시키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결혼자금을 증여한 자식을 특별수익자로 봐서 선급받은 결혼자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결혼자금을 증여받지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증여받지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지금 세 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결혼자금을 증여했으니까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3억 원이라고 하는 사전에 증여한 것을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특별수익의 범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렇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에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을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속재산을 일부 미리 준다라는 걸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속분의 선급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전형적인 경우에는 혼인자금이라든가 학자금, 사업자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고요. 상속인 중 1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특별수익으로 고려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거예요. 찬반이 나뉜다라는 건 대법원 판례가 아직은 없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반환 의무가 있는 특별수익자. 반환 의무가 있는 특별수익자는 단순 승인이든 한정 승인이든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그죠? 아,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자. 자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는 것도 공동 상속인에 국한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 유류분을 해야 하지 않는 한 반환 의무가 없다. 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을 해야 하지 않는 한 반환 의무는 없죠. 왜? 공동상속인이 아니니까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4번 특별수익의 평가 시기입니다. 자, 특별수익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 거냐라는 거예요. 판례는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거죠. 평가해야 한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상속개시시 딱 거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에 있어서의 어떤 상속분을 그렇죠? 평가할 때는 항상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거의 별표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렇죠?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떤 내용이다? 그렇죠? 틀린 내용이다. 이거죠. 틀린 내용이다. 그렇죠?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의 평가액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증여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증여했어요. 사전에 증여했는데 5억 원이다라고 한번 보는데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민법에서는 이 상속분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으로 한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5년 전에는 5억 원짜리 아파트였다 하더라도 그 동산의 부동산이 상승해서 상속 개시 시점에는 얼마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법에 있어서 상속 지분,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10억으로 한다 이거. 10억으로 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어서는 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상속 개시 시점.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매우 강조하는 이유는 세법으로 가게 되면 상속세 내지는 증여시점, 증여세법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증여시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상속개시점으로 평가한다. 15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 생략할게요. 자, 5번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계산 이렇게 돼 있죠. 자, 특별수익자가 그래서 그 5번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의 계산은 먼저 자 여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나왔네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그렇죠? 요 부분 그렇죠? 암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상속 개시시 재산에서 플러스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거기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을 곱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 부분을 더해줬으니까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사전 증여라든가 유증을 뭐라고요? 차감해서. 특별수익은 차감해서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말이 말로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꼭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으로 9억 원을 남겼으며 사망 전에 자녀 3명 중 자녀 1에게 3억 원의 결혼 자금을 증여한 경우 결혼한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상속인은 자녀 3명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써놨습니다. A가 있고요. A가 있고 그런 다음에 B는 없고 배우자는 없고 그런 다음에 자녀 B, C, D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에 얼마를 A가 가지고 있었냐면 9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B에 대해서 3억 원을 증여한 상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상속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1은 뭐예요? 자녀 1은 지금 공동상속인이죠? 공동상속인이면서 어떻게? 사전에 증여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 B는 뭐가 된다? 특별 수익자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 특별 수익을 반영한 상속재산은 9억 원 더하기 3억 원, 12억 원이 되고 각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분 가액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요거 암기하시고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B 특별 수익자죠. B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 개시시 재산이 얼마예요? 9억 원이죠? 9억 원에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해준다라고 했죠.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죠. 사전 증여가 있었으니까 3억 원을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더해준다 잘 체크하시고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9억 원이 아니라 뭐예요? 12억 원으로 보는 거예요. 됐고 그런 상태에서 B와 C와 D의 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1대1대1이에요. 그러니까 B의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 뭐 C도 마찬가지, 그죠? D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그죠? 특별수익은 차감해준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뭐예요? 증여가 있네요, 증여. 그러니까 3억 원은 차감해줬네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억 원이 된다. 1억 원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C도 한번 계산해 봅니다. C 계산해 봅니다. 자, 당연히 C의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9억 플러스 3억에서 3분의 1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사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4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D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D도 계산해 보면 4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더하기 4억 더하기 4억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9억 원. 이 9억 원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9억 원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9억. 9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서 당신은 B는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상속 개시시 재산에서 그만큼 빼고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에 있어서의 재산인 9억 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B는 1억 원, C는 4억 원, 그다음에 D는 4억 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각 상속인별 상속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상속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피상속인인, 그죠? 여기서 보면 A가 되겠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라든가, 그죠? 유증을 받았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상속분, 그죠? 요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B에 있어서의 상속 이익을 구하라고 혹시라고 또 나오게 되면 B에 있어 상속 이익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9억 원에서 받는 1억 원에다가 미리 받은 얼마? 3억 원을 더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더하기 3억이에요. 그래서 상속 이익은 4억이 되겠네요. 그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속인이 받은 것이 사전증여 유증을 포함해서 다 얼마냐라고 하는 개념이 상속이익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 C의 경우에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4억 원이고 상속이익도 뭐라고요? 별도의 사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4억 원, D도 4억 원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61페이지로 가시면 특별수익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수익자의 수중재산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을 더 받는다. 앞에 사례에서 보시면 자녀 1의 경우에 상속분 중 부족한 1억 원을 더 받는다. 이거죠. 요 1억 원을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제가 우리 AFPK 상속설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완벽하게 AFPK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상속은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골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지문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은 CFP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에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58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사례가 있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A는 부동산 한 채를 배우자와 딸에게 각각 50%씩 유증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A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법정 상속인이 다음과 같을 때 상속 재산의 배분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A가 피상속인인데 상속 재산은 부동산 한 채 9억 원이 있고요. 현금 18억 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얼마가 있다고요? 부동산 9억 원이 있고요. 현금 18억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상속 재산은 그렇게 돼 있고 A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1, 아들 2, 그다음에 딸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계도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뭐라고요? 그냥 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 체크해 두시고요. 아들 1을 그냥 C라고 생각하시고 아들 2를 뭐라고요? D라고 생각하시고 딸 1을 뭐라고요? 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 특별수익이 반영된 현금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는 B와 C와 D와 E에 있어서의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우리가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위쪽으로 가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죠? 부동산 한 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딸에게 각각 50%씩 유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유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증이죠. 특정 유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9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증하겠다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서 증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B, 그죠? 배우자에게, 그 다음에 딸에게 50%씩, 그러니까 얼마? 4억 5천을 유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그런 다음에 현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어떻게 해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B와 C와 D와 E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B와 E의 경우에, 이 B와 E의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공동상속인이죠? 공동상속인이면서 어떻게? 요번에는 뭐라고요? 유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특별 수익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B와 E가 되겠네요. 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 수익자에서의 구체적인 상속분 그대로 계산해 봅니다. 상속 개시시 재산에서 플러스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더해주고 곱하기 법정 상속분에서 마이너스 특별 수익인 증여나 유증은 빼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하실 때는 어떻게 상속 개시 재산에서 플러스 해줬으니까 어떻게 뒤에 가서 마이너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해줬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해준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B의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시 재산이 얼마예요? 27억 원이죠. 27억 원. 됐죠? 그렇죠? 27억 원. 그러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현재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상속 개시 재산에서 유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억 더하기 18억 해서 27억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되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별도의 증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0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고. 자, 그러면 법정 상속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 2 대 2 대 2의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B는 9분의 3, 그 다음에 나머지는 9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법정 상속분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있어서의 법정 상속분은 9분의 3이 됩니다. 그죠? 됐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특별 수익은 빼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여나 유증이 있으면 빼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B는 뭘 받았어요? 유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증 4억 5천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4억 5천만 원을 빼주게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4억 5천이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4억 5천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상속이익 또 나왔어요. 상속이익.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사전 증여나 유증을 포함해서 받은 모든 것을 더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서는 4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상속이익은 지금 부동산에서 받은 유증으로 받은 4억 5천만 원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억 원은 4억 5천만 원 플러스 4억 5천만 원 유증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9억 원이 된다. 상속 이익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상속 이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C를 한번 보겠습니다. C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C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7억에서 플러스 상속인에 대한 증여 없었으니까 0이고 거기에 따라서 C의 지분이 9분의 2고 C의 경우에는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법 사전 증여나 유증 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6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상속이익도 6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D도 별도로 받은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해서 구체적인 상속분은 6억 원, 상속이익 6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E를 한번 보겠습니다. E. E의 경우에는 특별 수익자죠.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구해보면 어떻게 27억 플러스 0에다가 9분의 2죠. 자, 그런데 E도 뭐예요? E도 어떻게 유증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유증, 특별 수익에서의 유증 차감해줘야죠. 그래서 얼마? 4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좀 빼줍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1억 5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상속 이익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 5천만 원에 플러스 뭘 더해줘야 돼요? 유증으로 받은 4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더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의 상속 이익은 얼마가 된다? 6억 원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처음에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것은, 그죠?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죠? 이 6억 더하기 6억 더하기 1.5억에 4.5억 하게 되면 18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8억 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거예요. 18억 원, 현금 18억 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4억 5천, 6억, 6억, 1억 5천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상속분이 아닌 상속 이익을 구하라고 할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상속인부터 받은 사전 증여나 유증을 모두 포함해서
보는 거예요. 상속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보는 것이 상속 이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 수익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58페이지 부분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초기에 이해하는데 상당히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죠? 그렇습니다. 자, 기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여분은 특별하게 기여해야 돼요. 자, 일단 특별하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 기간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위하여 그 기여한 부분만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뭐가 나옵니까? 공동상속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동상속인.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아직 저희가 유류분을 안 했는데 저 유류분까지 포함해서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뭐냐면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특별수익도 공동상속인이고요. 그런 다음에 기여분도 공동상속인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유류분도 공동상속인 부분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자, 기여분, 유류분 모두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특별수익자나 기여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에,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해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크게 불려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기여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줄 보겠습니다. 기여분은 특별 수익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피상속인,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해서 아버지 재산을 크게 뭐라고요? 불려놨고, 그렇죠? 다른 자식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나눈다라는 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눈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공평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제도가 두 가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거기 이제 해설입니다. 특별수익자 제도에서는, 그렇죠?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등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을 덜 가지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을 더 가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특별수익자에서의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등 그죠?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 증여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죠? 상속 재산을 덜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평이잖아요. 덜 가지게 하겠다. 그죠? 이게 공평인 거잖아요. 맞죠? 자,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해서 상속 재산을 크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크게 기여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배 과정에서 어떻게 그죠? 더 가지게끔 한다. 왜? 특별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더 가지게 하는 제도가 뭐가 되겠다? 기여분 제도다 이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여분의 인정 조건. 첫 번째 줄,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해야 된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분양이 아니라
부양이 아니라 특별히 부양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먼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단락의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체크해 주세요. 딸이 결혼 후에도 홀로 모친을 27년간 모시면서 각종 치료비를 선납하고 그저 딸이 낸 거예요. 딸이 선납하고 간호를 하였던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한다. 그죠? 자, 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모친을 그죠? 어머니를 그죠?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27년간 모시면서 치료비도 다 됐대요. 자, 그러면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거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 줄에 보시면 또 체크해 두시고 반면 아내가 병에 걸린 남편을 상당 기간 간호한 경우에는 부부간 부양 의무라고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고 본다. 그죠? 자,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배우자인 아내가 상당히 간호했대요. 자, 이것은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에서는 일반적인 기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3.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의 특별히 기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증가하는데 뭐라고요? 기여했다고요. 상속인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예를 들어 자, 중요합니다. 여기 체크해 두시고 자식이 급료를 받지 않으면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공헌한 경우가 바로 특별한 기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려 뭐예요? 자식이 급료도 받지 않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것이 음식점이에요. 자, 그런데 음식점을 잘 되게끔 자식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급료도 안 받으면서 이러면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겠죠. 특별한 기여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기여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3. 기여분 행사권자. 기여분의 행사권자는 공동상속인만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핵심은 뭐예요? 공동상속인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중요합니다. 그렇죠?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의 아버지예요. 그런 다음에 B,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그런 다음에 자녀가 있습니다. C, 자녀가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결혼해서 배우자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F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A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A에 있어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C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또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단 법정 상속인은 누굽니까? 법정 상속인은 당연히 뭐요? B와 C가 법정 상속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B나 C가 그죠? A P 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요. 특별한 기여를 했을 때만 기여분이 인정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그죠? A와 E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죠. 이는 며느리죠. 근데 이 며느리는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그죠? 시아버지의 재산이 증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은 인정된다? 기여분은 인정되지? 뭐라고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상속인은 B와 C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또 예를 들어서 D, A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되겠죠. D도 현재 선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D가 A, 그죠? 자식의 할아버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D가 A의 재산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는 당연히 더 안 되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여분이라고 하는 건 거듭 강조하지만 누구만 인정된다고요? 공동 상속인만 인정된다. 그렇죠? 이해됐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기여분의 결정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들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렇죠? 유언으로 기여분을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유언으로 할 수 없고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상속인 간에 협의에 의해서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만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 이걸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 그렇게 체크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한다. 기여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 보시면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전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기여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의 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와 보시면 다만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반환 청구를 요청받은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기여분이라고 항변하며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체크해 두시고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자, 122페이지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에 보시면 3. 기여분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밑에 쭉 또 다음 단락 쭉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정도에 특히 유류분의 상대방이 자신이 사전 증여를 받은 재산을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류분 하면서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기선 체크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자 5번에 기여분의 산정 방법은 그렇죠. 두 번째 줄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하면서 기여의 시기라든가 기여의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여분을 정하게 되고요. 6.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또 외우셔야 되느냐?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속 개시 시 재산에서 그죠? 기여분만큼을 빼주고 이것을 뭐라고 보겠다? 이것을 어떻게?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상속 재산으로 보고 그런 상태에서 법정 상속분을 곱하고 그런 다음에 기여했으면 기여 상속인의 부분을 더한 것이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이다라는 거예요. 상속분이다.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보시고요. 기여분은 그래서 6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별 두 개예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기여분보다 유증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유증이 뭐라고요? 기여분보다 우선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유증이 기여분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상속 재산이 1억 원이고 유증이 4천만 원인 경우 기여분의 가액은 6천만 원. 1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사예요? 피상속인의 의사예요. 유언에 의한 의사. 그렇죠? 의사. 피상속인의 의사이고요. 기여분은 누가 정한다고 했죠?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의사예요. 상속인의 의사예요.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여분보다 유증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유증이 피상속인의 의사가 유증이 들어간 유증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여분은 그것을 뺀 6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사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2억 원이고 자식이 4명인데 그중 한 명에 대해서 4천만 원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A가 있고요. 피상속인이 있고 사망했는데 B와 C와 D와 E에 라고 하는 자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식이 4명인데 그중 한 명에 대해서 4천만 원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상속 재산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2억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2억 상속 개시 재산이 2억 원이에요. 자, 그런데 B라고 할게요. B가 그렇죠? 기여한 것이 그렇죠? 4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상속인들 간에 그렇죠? B와 C와 D와 E가 이 상속인들 간에 협의해서 그죠? 아, B의 기여분은 4천만 원이야.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억에서 4천만 원 빼고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리고 각각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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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기여분을 더해준다. 4천만 원 더해준다. 그래서 B의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천만 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C와 D와 E에 있어서는 2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1억 6천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거에 4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 갖는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수익자에서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특별수익자에서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상속 개시 재산에서 더하고 나중에 빼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기여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저 상속 개시 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나중에 더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65페이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상속의 자유와 상속인의 선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냥 두 번째 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상속재산은 이런 거예요. 그죠? 상속재산은 10억 원인데 그죠? 상속채무가 예를 들어서 상속채무가 예를 들어 15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죠? 어떻게, 그죠? 거기 다음 줄 끝에 법에서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 이외에 피상속인이 떠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상속 채무가 15억 원으로 상속 재산보다 많아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상속 포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상속 채무가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상속 채무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뭐예요? 임의 상속이죠. 임의 상속. 강제 상속이 아니라 임의 상속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주를 보시면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체크하시고 별표예요. 별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별도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대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어떻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뭘로 보겠다?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66페이지 보시면 단순 승인 보시면 단순 승인은 그래서 첫 번째 줄 단순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거는 의사 표시를 말하는데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무제한적으로 승계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속은 포괄 승계된다고 했어요.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단순 승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 부채도 무제한적으로 갚아야죠. 10억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맞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4번 법정 단순 승인.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자, 별표 두 개가 되겠습니다. 별표 두 개. 자, 상속인이 명시적으로 단순 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법에서 정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단순 승인이다 이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거기서의 핵심 단어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공동상속인 간에과의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따라서 자, 중요합니다. 다 여기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 승인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단순 승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단순 승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단순 승인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딱 승인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 딱 승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그것이 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상속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않는다.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너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별표 두 개, 세 개입니다. 그래서 다만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서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다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하려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합니다. 아,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한정 승인할 수 있다. 한정 승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로 보시면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의 인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가정법원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뭐예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된다고 반드시. 가정법원. 네. 나는 상속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한정 승인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지까지 받아야 돼요. 고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음 주에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효력이 고지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고지 상속 재산을 고지받기 이전에 어떻게 처분했다. 그러면 단순 승인이다 이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별표 두 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고려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마디로 말하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뭘로 보겠다? 법정 단순 승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고려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고려 기간이 지난 경우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3번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했어요. 그 후에 뭘 했다고요? 어떻게? 상속 재산을 은닉해버렸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정 소비해버렸다고요. 또 어떻게?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단순 승인이다. 이거죠. 단순 승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정 단순 승인 세 가지 사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단순 승인의 효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일단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고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이거 너무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자, 상속 개시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속 개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루어졌고 상속 개시를 즉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요 3개월 내에 그렇죠?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일단 상속을 승인한 후에 이때 요 3개월 내에 그렇죠? 단순 승인한 거예요. 그렇죠? 승인한 후에 후에 봤더니 요 3개월 내라고 하더라도 후에 봤더니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상속 포기하겠다. 그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한 번 단순 승인하게 되면 그냥 단순 승인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